이 종목은 대체 왜 화두가 되었을까? 오늘 짝찍찍주 정리할 텐데요. 이 종목들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먼저 볼게요.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넷마블. 현재 12만 5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짜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잖아요.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이제는 그때 지연된다고 했던 신작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 따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살펴보고요. 조선주도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쪽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등이 보이네요. 그 LNG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수주 소식도 잇따르고 있고 올해 목표한 수주 목표치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최근 움직임 좋아서 또 꼽아봤고요. 반면에 여행주들은 울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자주 찾아가는 여행지들요. 일본은 지진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 지금 상황 안 좋죠. 또 하와이에선 최근 허리케인 때문에 또 그 난리였고 여행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에 3분기 실적 많이 안 좋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요. 관련주들 이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OCI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기대 쪽에 조금은 더 기대어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에 대한 우려감, 3분기 실적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우려감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제유가 요즘 또 급등 추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것은 또 괜찮지 않은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관심 둘만하다라는 시각에서요.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판단이 좀 유효할까 좀 챙겨보도록 합니다. 서울 반도체가 오늘 장에서 4%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래도 좀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 수혜가 그 대표 수혜주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진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시장 영향을 조금 봤나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플랜트 발주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수급이 괜찮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많이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 그 이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도 상승을 조금 더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승 탄력도가 줄어듭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 또 가져갑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또 한 번 낼 수 있을까? 그 기대감 속에서 투자 판단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은 왜 주로 상승 종목들을 좀 꼽아보긴 했는데요. 네. 시장에 대한 얘기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밀릴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슈 같은 게 오늘 코스닥은 뭐 2.3% 이상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도 1%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뭐 간단해요. 잔잔한 이슈들에 의해서 하락하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영향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미중 간의 군사 갈등.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시장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하락했었던 부분, 2월 달에 한번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이제 뭐 3% 이상 상승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들. 네.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들어갔죠. 코스피 상승하면서. 그럼요. 근데 다른 게 사실 조정 구간에 대한 그 의미 부여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실질적으로 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그건 단순히 외국인 자금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에 지금 흔들리는 상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그럼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쪽이 밀리고 있다면 진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될 만한 구간이라 볼 수 있네요. 저는 지금 담는 게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일단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GS건설입니다. 건설주에 대한 시각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분기 2분기에도 실적 참 잘 나왔었잖아요. 3분기에도 마찬가지라 하는데 뭐 좋게 보세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분양을 해야지 실적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 GS건설 기준으로 이 주택시장이 참여하는 매출 기준이 한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사실 수요가 이 GS건설의 주가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GS건설은 그 기존 뭐 대림산업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번에 베트남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 나베 신도시가 있어요. 나베 지금은 허허벌판이기는 한데 네.
여기가 이제 베트남의 수도 호치민이 있잖아요. 대도시인 호치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라고 불리는 푸미응이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지역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지역과 사실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볼게요. 베트남 지도인가요? 네, 베트남 지도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좀 이해 쉽게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띄워드리는 건데 네.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푸미응, 베트남의 푸미응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나베예요. 나베 신도시. 네. 여기에 이제 GS건설이 단독으로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돼요. 지금은 아직은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주라는 게 한 번에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다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마다 돈을 받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베가 성장할수록 베트남에 대한 부분도 이 장기 성과에 대한 이 산업 성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흔히 뭐 베트남 집값이라고 하면은 신흥국이 때문에 되게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대우건설이 스카이레이크를 한번 분양했을 때가 이게 집값이 10억에서 30억 정도였어요. 네? 베트남에서요? 네. 와, 엄청 네. 비싼 곳은 엄청 뭐 서울시대 못지 않은데요? 네. 비싼 곳은 엄청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주요 인프라들이 구축되는 환경들이 가깝기 때문에 네. 이 나베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찌 보면 뭐 서울 근교에 이제 그 신도시 하나 이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럼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좋아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위례 신도시 정도나 아니면 네, 그쯤 네. 되는 건데 계속적으로 이게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 중에서도 공장 건설을 짓고 이런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GS건설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만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외국인이 지금 한 달 동안에 500억 정도 이상 순매수를 나타내줬어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베트남 관련한 뉴스로 이 뉴스를 호재로 담고 GS건설이 또 날아갔었던 적이 또 한 몇 달 전에 있었는데 그거를 또 잊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투자 의견 여전히 좋아요로 저희 기억해두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플랜트 발주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급이 최근에 막 외국인 투자자들 왜 이렇게 담을까요? 많이 사들이던데요? 지금 뭐 조선주 관련해서 엄청 많이 담고 있죠. 대우조선해양, 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거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엔지니어링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8월 초에 이거 그때 마감 그 다음 날 공략주 해가지고 네네. 그 당시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상승하면은 물론 이 재고 평가 이익 때문에 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맞지만은 네. 지금 그거는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란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미국과의 충돌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이 30%인데 30%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봉쇄시켜 버리면은 공급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왜냐면은 쿠웨이트도 그렇죠. 수출해야 되고 네. 아랍 사우디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차질이 생기면은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75달러 넘어섰어요. 어제 2.8%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네, 네. 그리고 조선주의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왜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받느냐? 화공 플랜트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사진 보이시는 이게 바로 화공 플랜트 정유시설이에요. 뭐 S오일이나 뭐 SK이노베이션 A국가에 보시면 다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이게 뭐 정유 시설 원유를 갖다 써가지고 이거를 뭐 업스트림 해가지고 뭐 휘발유 만들고 디젤 만들고 뭐 아스팔트 만들고 벙커 CO 만들고 이런 게 다 화공 플랜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진율이 개선될수록 이런 투자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좋아요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8월 7일에 그때 네. 왜 저는 흘려드렸을까요? 아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랬어. 한 대표가 그랬으니 내일 한번 사야지라고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길 저희 한번 기대하고요. 일단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신규 접근도 아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단기적으로 볼 때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뭐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 정말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지금 19,000원에서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기간이 조정이 나와도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반도체를 살펴볼까요? 미중 무역 전쟁 반사 이익으로 수혜를 한 몸에 받을 거라고 합니다. 고래 싸움에 서울 반도체가 웃는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판단 좀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미국에서 7월 달에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25% 매겼잖아요. LED, 네. 네. 원래 이거 왜 매겼냐면은 중국이 이제 수년 전에 LED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려고 이 LED 산업을 관세를 딱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업체는 사실 이게 반도체도 치킨 게임, LED도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중국에 밀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관세 매겨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생겼죠. 네. 첫 번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그 미국 연방 정부에서 그 미국의 필코어라는 LED 유통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근데 서울 반도체가 소송을 걸었어요. 기술 침해다. 근데 필코어는 미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미국 연방 정부가 서울 반도체 기술 침해가 맞다라고 승소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은 특허에 대한 부분들도 두 번째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근데 서울 반도체가 여기 이 이슈만 봐도 사실 되게 좋은데 저는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이 원래 이 LED 칩이라는 거는 거의 공정 단계가 3단계로 나뉘어요. 이제 다이어트치라고 하는 뭐 리드 프레임을 이제 LED 칩 전구 같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 LED 칩을 연결하는 거. 그다음에 와이어 본딩 이 리드 프레임을 조금 각에다가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몰딩을 하는 이 형광 물질을 여기다가 쏟아 붓는 거. 이걸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 서울 반도체 와이캅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 공정이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은 왜요? 이게 겉에 이게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크기가 좀 커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Y캅 같은 게 이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형 노트북이나 이런 작은 액정에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이폰 X 점점 기술력이 뛰어난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Y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거의 세계 최초로 만든 기술력을 갖고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고 네. 특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 이건 더 들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좋아요 가는데요. 웬일이세요? 오늘 그 종목 여쭤보는 족족이 다 좋아요 의견 주셔서요. 내일자 탑픽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 골라볼까요? 저는 우선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네, 여전히 좋게 보는 내일장 탑픽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하고요. 그나저나 시장 낙폭이 얼마나 줄었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휴일을 앞두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될지 안신 앵커와 함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낮빛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가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호가 분위기 살펴지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파란불만 켜는 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코스피는 2309선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심화됐습니다. 2% 하락을 넘어 추가로 하락하면서 2.77% 조정, 793선 이렇게 되면 800선 사수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 IT주 무너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1.2% 하락세. 그나저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전망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요.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1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가 수준 까지
9,000원까지 내려왔고요. 91,100원에 장을 마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길게는 6일, 짧게는 3일가량 물건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신고가를 형성했었던 포스코 켐텍도 4.7%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였습니다. 10월 2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번에는 군사적인 충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왔다는 소식을 전하셨을 텐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이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는데 일부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가 되면서 낙폭이 진정될 기미 없이 코스피는 2309선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795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시장에서 일제히 팔자를 외쳤는데요. 외국인이 2,509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850억 원을 쏟아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물건을 쏟아냈다면 개인이 또 대형주 중심으로 사자를 외치면서 물량을 떠받드는 상황이었습니다. 3,223억 원의 매수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연출이 되죠. 외국인이 1,000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1,116억 원의 매도 우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사자를 외치면서 2,178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급락이 더 짙었었던 코스닥 업종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주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종목은 외를 통해 함께 살펴보셨던 넷마블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컴투스 신작 기대감을 등에 업고 4.12%의 오름세 151,600원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라젠 결국 14.42%의 하락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91,400원까지 내려왔고요. 10만 원 이탈되더니 9만 원 초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로네스케어도 3.44%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8만 7천 원, 9만 원이 또 이탈된 상황으로 연출이 됐고요. 비바이오주인 CJ이엔도 1.06% 하락을 보이면서 25만 3천 원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함께 돌아봤습니다.